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면서도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동맹국들의 노력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응한 감시 정찰 자산 확충과 정보 분석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확장 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남북 간 전쟁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만약 남북한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는 남북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핵계획 그룹을 아시아에서 결성하는 방안에 대해선 강력한 핵 공격 대응 측면에서 나토 이상의 강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본 측 참여 여부에 대한 질문엔 참여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한미 간에 많은 논의를 해온 만큼 양자 간의 체계를 먼저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핵계획 그룹이란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참여하는 조율기구로 핵무기 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핵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966년 설립된 바 있습니다. 한국 내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의 이전 정부들이 선거가 임박하면 남북 정상회담을 활용하지만 결국 남북 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반복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남북 정상들이 여유 있게 천천히 대화를 진행했다면 양측 관계는 느리지만 꾸준히 발전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를 위한 회담 가능성에는 열려있지만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른바 깜짝 정상회담은 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전 정부들이 갑작스럽게 발표하고 진행해온 정상회담은 남북 간 신뢰 구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인터뷰는 현지 시간으로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날인 18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이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승겸 한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이날 서울 합참청사에서 사무엘 파파로 미국 태평양함 대사령관을 만나 한미 공조와 상호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 합참에 따르면 파파로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며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방위를 위해 미 태평양함대 자산이 한반도의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안정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호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우리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샤를 미셸 이후 상임의장, 우르슬라 폰 데어 라이엔 이후 집행위원장과의 한이후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 발표를 통해 주요 지역적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어 상임위원장님과 집행위원장님께서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추구하는 목표와 비전을 지지하셨으며 저와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기로 했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유럽연합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서로를 주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하고 있으며 비전과 중점 추진 분야에서 접점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인태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유럽연합은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서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글로벌 어젠다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은 기본협정, FTA, 위기관리활동 참여, 기본협정 등 3대 주요 협정을 모두 체결하였으며 2010년 양자 관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그런 후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이후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새로운 협력 방안을 소개했다. 먼저 우리는 그린, 보건, 디지털 분야 3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포괄적 기후 환경 분야 협력 확대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 확립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 이후 디지털 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마련, 실행 등을 예로 들었다. 다음으로 한 이후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대한민국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경제안보 증진과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한 공조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연합은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이자 제1위대 한국 투자 파트너라며 우리는 양자 간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이 반도체, 공급망, 디지털,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환영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 추진 중인 탄소국 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과 EU 양국은 과학기술의 교류 기반을 확대하고 디지털 무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유럽연합 최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기술 선진국인 양측 간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작년 11월 체결된 디지털 무역원칙에 기초하여 디지털 무역 분야에서 구속력 있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오늘 상임의장님과 집행위원장님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과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갈 것이라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슬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EU에 대해 제1에 대해 한국 투자 파트너로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소중한 동반자라고 지칭했다. 이에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동반자이자 G7의 중요한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